아유, 여러분, 요 싹스름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잠깐 비가 그쳐주니까 너무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여러분, 우중에 장마철에 잘 지내고 계시지요? 남부지방에는 아직도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랍니다. 정말 아이들이 너무 좀 비를 너무 맞아서 조금 미안한 감도 들고 제가 그대로 비를 다 맞춰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꽃을 피워주니까 기특하네요. 베란다 안에 있는 아이들은 그나마 조금 양호한 것 같아요. 이 비를 너무 맞아가지고 이 아이들 좀 힘들어 보이는데 조금 더 견뎌주길 바래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 꽃대를 올리고 있네요. 아, 애니시다도 아이고 힘들게 견뎌주고 있습니다. 애니시다도 여기 씨가 몇개 맺혀줬네요. 까맣게 익었어요. 와인 안에 씨가 들어있답니다. 이 아이들은 삽목이 잘안 되니까 오히려 씨 파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삽목이 잘안 되니까 이 아이들 가격이 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후쿠시아를 제가 바짝 잘라서 분갈이 할때 바짝 잘라서 이렇게 심었더니 여기저기서 꽃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꽃 올라오는 모습 너무 사랑스럽죠? 꽃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비가 와서 제대로 미모 발휘를 못하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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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는 잎도 작고 꽃도 작고 그렇습니다. 근데 꽃을 많이 맺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활개를 펼치고 있는 쿠페아예요. 쿠페아. 아, 꽃이 진짜 많이 맺혀주죠. 율마도 진짜 그비다 맞고 너무 씩씩해요. 쿠페아, 율마 이 아이들이 다 비에 강해요. 그리고 이 아이도 풀떼기 쿠페아인데요. 원래 처음 만난 아이예요. 근데 너무 잘 자란 꽃이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성장도 엄청 많이 했어요. 아, 물 좋아하는 호주마리아 아주 살판 났어요. 이거 보세요. 물 단풍까지 들었다니까요. 이 아이도 작은 아이도 제가 많이 잘 넣으면서 키우고 있는데요. 많이 성장했어요. 정말 이 아이는 지난 가을에 왔었는데 두 배로는 자랐습니다. 제가 계속 잘 나가면서 수영 잡아가면서 키우고 있거든요. 아, 슈퍼벨도 비 맞아서 그냥 어제 여기서 한 조각이 뚝 떨어졌어요. 외목대 수영이 완전 망가졌는데 그래도 그 아이들 옆에 다 꽂아놨어요. 아, 진짜 예쁜 수영 다 망가졌어요. 아유, 범부채 정말 씩씩하죠. 요즘 한창 피워주고 있습니다. 바이텍스 꽃도 계속해서 피워주고요. 성장세가 굉장합니다. 쭉쭉 아주 막. 요 겨순도 이렇게 내주네요. 겨순이 귀엽네요. 아주 씩씩하게 잘 자라주네요. 여기 벌들이 꿀 따러 온거 보니까 이 아이들이 꿀을 많이 품고 있는 듯합니다. 자연의 신비한 현상입니다. 세상에. 어머나. 여러분도 이거 한번 보세요. 세상에. 정원에서 이런 풍경도 보게 되네요. 너무나 신기합니다. 신비스러워요. 일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그런 순간입니다. 뭐, 안 돼, 안 돼, 방해하지 마. 이 녀석 아주 방해하려고. 방해하지 마. 아니, 아니야. 너. 미안. 비켜줄게. 나비 파티장입니다. 요 화려한 까맣고 큰 나비가 드디어 왔네요.
이 나비들이 계속 왔었거든요. 또 조금 무늬가 예쁜 아이는 근래 오늘 왔고요. 이 까맣고 큰 나비들은 계속해서 왔었어요. 와, 세상에. 너무나 신비한 자연의 모습입니다. 나비가 몇 마리 왔는지 셀 수도 없어요. 나비 많죠? 여기 나비 달린 거좀 보세요. 바람과 함께 춤을 춥니다. 아, 진짜 칭찬을 안할수 없는 파콘백원이야. 아, 이 파콘백원이 하나 꼭 키워야 돼요. 아, 파콘백원이야 3종. 오는 비 정말 있는 그대로 다 맞았거든요, 이 자리에서. 또 얼마나 이쁜가요? 이거 보세요. 지금도 비에 젖은 꽃이 비에 흠뻑 젖어 있어요. 어머나, 이쁘죠? 사랑스럽습니다. 기특하고 예쁘고 갖출 거다 갖춘 파콘베고니아예요. 정말 예쁘죠? 얘를 키우면서 또 하얀색, 또 저렴이 핑크색 이렇게 3종이 되었습니다. 정말 얘들은 이제 입이 마르도록, 아니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도 부족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복질레, 너무 예쁘게 계속 꽃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연화바이슬 보이시죠? 이렇게 작은 곳에 봉긋하게 이렇게 올려 심어두면 녹지 않고 잘 자랍니다. 잘 견뎌주고 있습니다. 아, 너무 조금 힘들어하는 기미가 보여요. 좀만 더 참아주겠니? 아휴, 개봉선화가 그냥 비에 녹아요, 녹아. 아휴. 이렇게 무성한데 이제 햇빛이 나면 얘들이 꽃을 많이 보여줄 거예요. 덴드롱도 많이, 꽃이 많이 떨어졌어요. 아, 비를 얼마나 많이 맞아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있는 것이 기특합니다. 꽃 떨어진 거 봐요. 또 꽃을 워낙 많이 피워주는 아이라 이 아이 키워볼 만합니다. 제가 그랬죠. 몇 주째 이 아이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하고 하는 아이. 아, 진짜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또그 와중에 한 송이가 이렇게 옆에, 어머, 세상에, 이렇게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쁘죠? 아직도 예뻐요. 숨어서 피는 아이들 예쁩니다. 요즘 늦게 숨어서 피는 수국 보는 맛이 아주 쏠쏠합니다. 이거 보세요. 아, 하얀 부용이 꽃을 이렇게 피웠습니다. 이 하얀색이, 저기, 지금, 너, 누군데 거기 꽃 속에서 쉬고 있니? 비가 오니까 꽃마다 이렇게 꽃 속에 곤충들이 들어가서 쉬고 있습니다. 아이고, 하얀 백합이 고개가 무거워서 그냥 고개를 바닥으로 쳐박고 있습니다. 아이고. 꽃봄의 꼬리가 얼마나 꽃을 많이 보여주려고 이렇게 키가 컸습니다. 아, 이 아이는 제가 원래 제대로 보여드린 적이 없는데, 그래도 계속 꽃을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 어릴 때 나물로도 먹는다잖아요. 나중에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너 누구니? 여기 또 수국 보세요. 수국 송이가 막 얼마나 큰지. 아, 여러 송이가 이제 비에 처져가지고 정말 몇 송이가 한 송이처럼 피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째 이렇게 예쁘게 피어주는지. 수국은 삽목할 만합니다. 아주 그냥 꽂아놓기만 해도 잘 자라는 아이. 아이고, 비가 많이 와서 범부채가 다 쓰러졌어. 이렇게 예쁜 꽃들이
진짜 봄부채가 은근히 매력이 있어요. 예뻐요. 우리의 자연 야생화잖아요. 한번 심어주면 평생 볼 수 있는 꽃.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쁘죠? 씨밤도 엄청 맺혔어요. 씨앗도. 이거 다 씨앗이에요. 누구니 너? 모처럼 비가 안 오니까 곤충들도 신났나 봐요. 아유, 지금 잘 견뎌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빡빡하니까 비가 스며들 틈이 없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이고, 돼지 감자가. 아유, 우리 꽃피는 염자 잘 견뎌주고 있습니다. 제가 분재처럼 이 화분에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아이인데 분재처럼 이 다육이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어머 요렇게 칸나가 나오네요. 아, 요런 아이들 처음 알았어요. 또 키우다 보니까 요런 색감도 보이네요. 아, 좀 더 크면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아, 비 안 올 때 이 머루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머루 많이 달렸죠. 이거 보세요. 엄청 얘 머루는 쿨이 그냥 원래 정말 우리 어릴 때 먹었던 간식, 그 간식 머루예요. 뭐 산머루. 아, 탐스럽다. 머루송이가 원래 원종 머루송이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머루가 많이 달렸어요 원래. 달에는 요것이 달에순이에요. 달에순. 달에순 나물도 많이 드셔보셨죠? 달에순 나물이 맛있어요. 근데 원래는 달에를 못 봤지만 원래 꽃 피었으니까 내년에 달에가 보여줄 걸로. 원래는 열매들이 아주 풍성한 것 같아요. 이 포도도 우리 포도를 몇 개나 먹을 수 있을지요. 이거 갈 때쯤 되면 벌들이 엄청나게 소식 듣고 달려오거든요. 비 그치면 봉지 씌우자고 그러고 있는데 그때까지 잘 견뎌줘야 될 텐데. 와, 포도가 이거 가고 있습니다. 여 뒤에도 포도가 많이 열렸어요. 여기 방아가 정말 제가 향기 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방아까지는 접수를 합니다. 우리 집에 어떤 사람이 이 매운탕을 좋아하니까 방아를 좀 잘라서 말려 놓든지 냉동을 하든지 완전히 세력이 장난 아닙니다. 친구가 준 이 대품 다육이 비 오는데도 끄떡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대로 깨끗이 다 떼서 이 꽂이 해놨거든요. 목대 이렇게 깨끗하게 떼주고 하면은 얼굴이 예뻐집니다. 영양을 덜 뺏기기 때문에 멋지죠? 친구야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단다 다육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장마철 아직 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팝콘 베고니아처럼 꿋꿋하게 잘 견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